네,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는 예산에는 예당호 출렁다리 말고도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 한우로 만든 국밥과 국수, 그리고 이맘때 가장 빛깔이 고운 국화까지 한데 묶은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오늘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샛노란 국화가 맑은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밝게 빛납니다. 울긋불긋 고운 빛깔을 뽐내는 국화 터널에서는 너도나도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한자리에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당에 있는 출렁다리를 좀 보고 여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오니까 꽃도 너무 화사하고 어르신들이 먼 거리 안 걸어도 좋고 또 먹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알록달록 국화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긴 뒤에는 이제 입이 후광할 차례입니다. 예산 한우로 만든 국밥과 지역 특산물인 국수를 파는 가게에는 점심부터 벌써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점점 바람이 서늘해지는 이맘때 뜨끈한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이 일품입니다. 천안에서 일부러 여기 찾아왔거든요. 여기 안으로 오니까 엄청 좋네요. 그리고 국밥도 맛있게 먹고 생각보다 아주 진국이네요. 이 국밥 맛이. 얇고 널쩍한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넣고 손잡이를 돌려 면을 뽑는 국수 체험은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햇빛과 바람에 잘 말린 예산 국수나 사과 등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가는 것도 축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산 1100년 태평을 기원하는 퍼레이드로 시작을 알린 예산 장터 삼국축제는 다음 주 목요일인 24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국악에서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이 매일 펼쳐지는데 야간 개장하는 국화 전시장도 관람객 시선을 모을 예정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